국내 실업, 대학, 고등학생을 망라한 안동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해 30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 시민 테니스장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실업과 대학 선수 300여 명이 남녀 개인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에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23일까지는 예선, 이후에는 본선 경기를 치릅니다. 지역에서는 안동시청 강국원 선수를 비롯해 안동대, 안동고, 안동여고에서 모두 21명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